대통령님 뵈면서 대통령님께서 갖고 계셨던 꿈을 이제부터 경남에서부터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다라는 다짐을 드리고, 그리고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꼭 좋은 결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일정이 꼬여서 봉하마을을 찾게 됐다, 이런 이제 발표도 했고요. 네. 오늘 저 김경수 의원 봉하마을 갔다가 뭐 부인과 함께 막 울컥하는 모습들이 좀 계속 보였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김경수 의원이 현재 경찰 수사로 인해서 굉장히 큰 그 위기를 맞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본인들의 어떤 지지층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참여정부 내내 본인이 청와대에서 행정관 또는 비서관 이렇게 지내면서 그야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이었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이 돌파구를 좀 마련해 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구자웅 차장. 네. 이 봉하마을이 김경수 의원에게 갖는 의미는 매우 각별하다. 이건 뭐 부지의 사실이고. 또 오늘 네. 김경수 의원 봉하마을 방명록에 쓴 글귀도 의미심장해요.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님과 함께 세웠던 사람 사는 세상의 꿈.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때 내세웠던 그 슬로건 아닙니까? 그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을 경남에서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대통령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언론에서는 이 두 마지막 줄에 주목했습니다. 보고 네.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소 같은 분위기가 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뭐 그만큼 좀 절박하다 이런 좀 느낌도 좀 줬고요. 또 이 본인을 어떻게 수식을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님의 마지막 비서관. 그러니까 개인 김경수가 아니라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다. 이런 메시지를 이 경남 도민들에게 좀 주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었느냐. 지금 국회의원 김경수가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나온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 경남 도지사가 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네. 이런 메시지를 저 글귀에서 좀 그 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오늘 경남에서 기자들과 이제 본인 입장도 밝히고 일문일답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본인은 아 오늘은 경남 얘기만 합시다 했는데 기자들 아시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관련 드루킹 관련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의원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조사도 당당히 받겠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밝혔고 또 혹시 제가 기억을 못했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한 점 남김없이 해명할 건 해명할 부분 해명하겠습니다. 불러서 조사할 건 조사하고 확인할 건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요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털어내는 것이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다시 한번 경찰의 신속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어제와 비슷했는데 굉장히 강한 어조고요. 주목할 만한 단어는 가능한 빨리 털어내야 한다는 표현이 좀 이색적이에요. 사실 지금 김경수 의원이 받고 있는 그런 의혹들이 지금 현재 간단하게 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게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사실 김경수 의원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수사 결과의 내용이 일치한다면 네. 그러면 그렇게 의구심을 많이 갖지 않을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나온 해명과 좀 다른 부분들이 지금 자꾸 노출이 되다 보니까 보세요. 하루가 다르게 이게 예. 과연 털어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김경수 의원도 억울하신 부분이 많으시면 이거는 빨리 수사를 제대로 받아서 정리하는 작업을 거쳐야 뭐 어쨌건 6.13 지방선거에 이 관련된 내용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저는 뭐 수사도 좋지만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시그널 대화를 누구랑 주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그널은 굉장히 보안을 중시한 대화 아닙니까? 예. 문 대통령하고 대화를 주로 했는지 아니면 일반 사람들하고도 시그널을 많이 사용했는지 네, 텔레그램은 네. 어떨 때 누구랑 사용했는지 사실 뭐 평상시에 본인이 많이 사용한 메신저 프로그램이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네. 괜히 이제 이런 댓글과 관련된 사람과 시그널로 주고받고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더 의구심이 좀 증폭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김경수 의원이 김태호 전 지사를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남의 특성상 숨어있는 야권표가 좀 있다, 뭐 보수표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김태호 전 지사 후보에게 기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자, 김경수 의원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도 우리 경남에 훌륭한 또 자원이고
이런 댓글 조작 사건의 그 중심의 소용돌이에 그런 되고 있다는 게 참 저도 놀랐고 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김태호 지금 후보가 상당히 좀 뭔가 이 저 정면 대응보다는 사실 뭐 본인이 측은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김태호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이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지금 뭐 경찰과 검찰에서 이미 이 문제가 또 중앙에서 있기 때문에 본인은 사실은 김경수 의원을 제외하고 그냥 본인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김경수 의원이 어제가 그저께만 해도 사실은 불출마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갑자기 이제 출마 입장으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건이 사실은 좀 이렇게 확대돼버린 게 사실 김경수 의원이 좀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실 제가 볼 때는 처음 기자회견 때 본인이 상세하게 밝히고 했더라면 이 의혹은 그렇게 크게까지 뭐 확산되니 엄선된 문제는 본인이 말을 바꿔버리니까 명백히 그렇죠. 하면서 아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자꾸 말을 바꿔버리니까 이게 지금 꼬여버린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오늘도 나왔지만 새로운 시그널이라는 게 새롭게 나와버리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과연 지금 왜 숨기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서울에 와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경남도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확히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측면을 본다면 참 다른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면 저는 처신을 좀 더 다르게 했을 걸 좀 기대를 했었는데 조금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보수 야권은 총공세라 할 만한 그런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먼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 본인의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신이 갈 곳은 경남 도청이 아니라 감옥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다. 허세를 믿고 우왕좌왕 나대는 상당히 뭐 특유의 그런 강력한 표현들을 썼네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지금 이 어찌 보면 이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이 관련 사건을 가지고 이번 6.13 지방선거까지 쭉 진행을 하실 생각인 것 같은데 저는 좀 하나 아쉬운 건 그냥 오히려 지금 수사가 좀 미진하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지금 내용 자체가 너무 과격하다는 게 항상 뭐 홍준표 대표가 항상 지적받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사실 내용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의 얘기도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갈팡질팡하다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것은 본인이나 민주당이나 청와대나 최악의 수를 둔 것입니다. 우리 당은 특검을 당론으로 정해서 끝까지 관철을 시킬 것입니다. 자, 특검을 본인은 당당하게 받겠다. 김경수 의원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야권은 보수 야권 하겠다 그러고 네.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그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야4당이 만약에 똘똘 뭉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네. 특검이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극한 정쟁을 이제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뭐 일주일 뒤면은 남북 정상회담이고 그 뒤에는 북미 정상회담이고 그렇죠. 이게 남북 간에 굉장히 어떤 이 구군을 건 이 회담들이 좀 연이어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걸로 계속 특검으로 어떤 정쟁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바랄 것이냐 네, 네. 국민 여론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와 맞물려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